아, 대표님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 대표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도라랑 저랑 마음 편하게 연기했습니다. 진짜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세요. 돌아 그치? 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대표님. 자봉수 씨. 네. 내가 따로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나 좀 봅시다. 따로요? 아, 영광입니다. 건방진 자식이 어디서 감히? 네가 뭔데 내 여자를 건드려?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뭐가 누구야? 야, 그 여자 내 여자야. 네가 뭔데 이 나쁜 새끼야? 야, 너 새끼야! 야, 이봐, 아, 야, 이봐, 이봐. 찝쩍거려. 너 그때 이 정도로 안 끝나? 어? 너 땅에 파묻어 버릴 거야. 씨. 뭐? 박도라? 야,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이거 미쳤나 봐. 야, 내 여친은 비비야, 비비. 닥쳐. 너 아까 박도라랑 마음껏 사랑했다고 했잖아. 봉 대표 이 새끼 이거 미친놈 맞네. 야, 드라마 직진멜로 안에서 사랑하는 연기를 마음껏 했다고. 야, 됐고. 야, 박도라 불러와. 삼자 대변인 빨리 불러와.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이름이 왜 나와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박도라 씨, 고작 이런 자식 때문에 나를 거부한 거야? 겨우 이런 자식 때문에? 뭐라고요? 야, 박도라, 너 똑바로 말해. 너 나 좋아해? 난 너 안 좋아해. 나 지금 TV 다시 만나는 중이거든? 너 이 자식한테 나 좋아한다고 했어?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봉수 오빠랑 나 그냥 동료 사이인데. 대표님, 이게 다 뭐예요? 도라 씨, 정말 이 차봉수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자, 대표님 가세요. 네? 도라 씨 얘기요. 일단 가세요. 도라 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야, 겨울아니, 너 얼마나 잘하는데 돈 쓴다? 안 줘. 야, 피스나, 나 왜 맞은 거냐? 저 새끼 저거. 아니, 나 공 대표 진짜 왜 저래, 진짜. 공대표 갔어요? 뭐라 그래요? 아, 뭔가 착오가 있었다면서.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그냥 갔어.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쫑파티하는 장소에서 저런 경솔한 짓을 해?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아주 안하무인이네. 그러게요. 그 촬영장에 꽃다발 보내고 밥차 쏘고 할 때부터 공대표 좀 이상하다 했어. 아, 근데 박도라 공대표랑 뭐 진짜 서비스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응? 어? 아니라고? 아니, 내 말은 박배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하긴 뭐, 아, 생각 있으면 뭐 저런 사람 만나겠냐? 아, 이 좋은 날 이게 뭐냐? 괜히 와가지고 초를 치고 아니야. 박도라 말이야. 문 대표가 저렇게 주먹질까지 할 정도면 고통 사이가 아니지 않니? 그니까. 굴뚝에서 괜히 연기가 나? 뭔가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지. 하긴. 하여튼 박도라가 문제야. 초반엔 차봉수랑 비비랑 쌈박질하게 만들더니 이젠 차봉수랑 공대표까지. 박도라 진짜 잘나지 않았냐? 이게 뭐니, 지저분하게. 가자.
괜찮아. 괜찮아. 오빠, 나 공 대표님이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오빠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그런 말이 어딨어. 근데 사람들은 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공진단 대표님이 괜히 와서 그랬겠냐고. 나랑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오늘 공 대표가 너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오해해서 난리친 거 사람들 다 봤잖아. 그러니까 널 이상하게 보거나 오해하지 않을 거야. 그럴까? 그럼 네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다 진실을 알게 돼 있어. 앞뒤 상황 모르는 사람들,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지 마. 그냥 오늘 일은 잊어버려. 알았지? 알았어. 우리 돌아 말 잘 듣네. 돌아야, 우리 내일 뭐 할까? 너 내일 스케줄 없다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뭐든 얘기해. 난 오빠랑 함께라면 뭐든 좋아. 맛집도 가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뭐든 다 좋아, 다.